잘 왔습니다. 걱정했는데 왔네. 요게 이제 데이 2. 요게 TTR 5일차에는 요게 이제 데이 8. 저는 모든 키트를 다 받았고, 이게 데이 2에 하는 거지만 on 데이 2, before 데이 2니까 오늘 데이 1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를 하고 봉투가 3개 왔는데 여기다 넣고 이제 빠른 우편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호스마더가 좀 이따가 우체국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빨리 테스트를 해서 우리 호스마더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면봉을 집어넣는 통, 이게 하는지 나와 있는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예요. 자, step by step guide to completing sample for testing.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네. 자,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101 테스팅에서 주문을 했을 때 보면은 여기 이렇게 once you have received your kit, you can activate your kit by visiting this link.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나와 있는 바코드 넘버를 넣으면 제게 액티베이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까서, 목줄에다 넣고 이렇게, 아우! 그다음에 열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밑에 물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뽕 넣고 이거를 이렇게 닫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제 생년월일을 쓰고 다 썼고, 그다음에 액티베이트 키트를 쓰니까 이 사이트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에 살때 했던 암호랑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바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이렇게 이 서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이제 트래킹 엄버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6616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다 됐네요. 다시 여기에 이거를 넣고 잘 닫아서 이거를 로얄 메일로 보내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도 이 트래킹 넘버를 기억을 해놓고 가장 가까운 프라이어리티 메일박스에다가 이걸 넣으라고 했어요. 저는 우리 포스트마다 그분이 넣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 2에 되는 거예요. 제가 데이 5, 데이 8또 할게요. 규정이 바뀌어서 접종을 두번 하고 오신 분들은 요거 데이 2에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접종 2차까지 다못 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거다 해야 돼요. 그럼 이번 영상은 요걸로 끝.